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나도 그도 진실을 압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나도 진실을 알고 그도 진실을 압니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의 전 비서였던 브리트니 코미스가 8월 9일 날 미국 CBS 방송에 생한 한 인터뷰 가운데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나도 그도 진실을 압니다. 나도 그도 진실을 압니다. 한 걸음 더 가서 나도 그도 사실을 압니다. 나도 그도 사실을 압니다. 브리트니 코미스 씨의 인터뷰를 읽던 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 특히 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야당에서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들의 언행입니다. 나도 사실을 알고 그도 사실을 알고 나도 진실을 알고 그도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 모호함과 설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6월 28일 재검표로부터 40여일 지난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미뤄보면 더 이상 4.15 불법 부정선거에 사실을 가리거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사람들과 야당의 대권 유력 주자들은 여전히 의도적인 침묵과 의도적인 무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이념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4.15 부정선거 문제는 사실과 관련된 문제이고 진실과 관련된 문제이고 바로 옳고 그름이라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의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에 관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진실에 눈 감는 것은 이익에 관한 문제가 결코 아니고 어떤 사람 그 자체의 성실성이라든지 그 사람 자체의 신뢰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북에는 이런 짧은 문장이 올라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북한 간첩들의 선거 개입 명령문,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 4.15 부정선거를 보면 당신은 모르겠습니까? 이제 선거 개입과 조작이 정부 전복 세력의 가장 큰 주제가 됐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그 최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속한 대권 후보들은 선거 부정에 대한 견해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장이 아니고 대권 후보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이 4.15 총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선거를 훔치는 것은 바로 권력을 훔치는 권력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훔치는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목표를 위해지만 최상위 목표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체제의 변환 내지 체제 전복입니다. 권력을 훔치는 자들이 악법을 양산하는 것은 바로 체제 변질과 체제 전복을 향한 길에 이미 들어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나 버린 사실에 유력 대권 후보들이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치명적 오판이자 엄청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이미 명백하게 일어나버린 초대형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그런 대권 후보들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대권 후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업적을 쌓아왔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외부에 어떻게 비춰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권 주자인 장기표 후보가 사실과 진실 쪽에 서서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페북에는 장기표 후보와의 만남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표 후보께서는 4.15 부정선거 투쟁 의의에 찬성하시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장기표 후보께서는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 지지자를 모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관한 중체대한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제야에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당신의 입장에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불순한 세력들의 선거 개입과 조작 의도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통계적 조작 가능성만으로 투쟁 대회를 나설 수 없은 사람들도 6월 28일 재검표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이상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표 후보께서는 조만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소회를 자세히 밝히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있는데 참고로 VON의 김미영 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멸 방지를 위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파괴하고도 버젓이 증거 인멸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서도 4.15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김일성 족 그물에 스스로 끌어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최재영 원장님도 그냥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악마입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거대 불법을 불법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실을 알고 당신도 사실을 알고 또 우리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에 침묵하고 사실에 눈을 감는 사람들은 지도자는커녕 생활인으로서 엄청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야당의 대권 후보들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진단과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